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하나 피고, 그다음에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옥수수를 올리면서 이제 아침에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약 전화를 확인을 하면서 뭐 어떠한 연락이 왔었는지, 또 상담이 있는 날은 상담을 하고, 항상 예약 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면서 5분 대기조로 손님들이 언제 어떻게 연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연락을 받고 드리고, 정말 늘 반복적인 삶? 똑같은 삶? 그래서 항상 저도 이 갑갑한 생활이 너무 싫어서, 좀 누구나와 똑같이 사직서를 늘 품에 품고 다니지만, 사장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 퇴사를 시켜주지 않는, 정말 굴레 같은 삶. 되게 꿈도 많았고, 정말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그런 소년 시절이었죠. 꿈이라는 게참 컸어요. 저는 셰프가 되고 싶었고, 음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일어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수상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연습 벌레였고 노력이라는 것밖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애동 시절 때에는 내려놓기 바빴던 것 같아요. 원망하기 바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꿈 많은 소년의 모습을 완전히 180도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기 바빴고, 한편으로는 실령님들을 원망하기 바빴었죠. 왜 하필 나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러면서 원망도 참 많이 했고, 스스로가 나를 내려놓기 바빴었죠. 비워야지 또 새로운 게 채워지듯, 이제는 무당이 됐기 때문에. 되게 이기주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지랖도 넓고, 나보다는 뭐 상대편의 기분을 더 우선시 여기고 더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기주의가 됐어요. 사람한테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고, 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 아, 그냥 이기주의로 살고, 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구나.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 또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겠구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5년 차 땐가 구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웅거리가 끝나고, 제가 막 피와 땀으로 막 범벅이가 돼 있었는데, 그 대주님의 아드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멋진 차에 정장을 딱 입고 오셨는데, 대주님의 팔짱을 끼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제가 느꼈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수치심이라는 게막 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동갑이었어요, 나이. 이 수치심과 모멸감이 저에게 막 들면서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저를 되게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정말 엄청 힘들더라고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 들면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무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떠한 무당분들이든 제자님들이든 누구나가 겪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그런 걸로 애동분들이나 우리 무당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주 어떤 색들일까요? 노란색. 노란색이요? 네. 샛노랑 새마. 새마요? 네. 자, 다 했습니다. 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약간 진상이죠. 진상인데 좀 이렇게 좀 귀엽고 저희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일단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나 뭔가 이렇게 필요로 하다든가 뭐 그때그때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원단들을 이렇게 딱 캐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같이 소통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원단을 짜고 그런 게 좀 도움도 되고 보시는 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한 몇 마디만 나눠보면 끌리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주세요. 동생이 커피 사러 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으쌰. 브런치 조죠? 쫀쫀쫀. 선생님 30분 고추 오는 남자분들 멋있다고. 다 그냥 노래인 줄 거고요. 흑심 품으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젊은 걸로 하나 또 데리고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 무당이라는 존재들도 예전에는 이 사회라는 측면에 정면으로 얼굴을 내밀기보다는 뒤에 있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앞으로 나와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저는 너무 쫓아가기가 바빠요. 나 또한 요즘 시대의 사람이고 요즘 시대의 무당이기 때문에 뒤처지면 또 안 되잖아요. 정말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자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쫓아가기 너무 바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없잖아요. 세상에 서로가 다 똑같을 수도 없는 거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국거리 이거랑요.
잡채거리 돼지고기 소고기 소고기 네 어느 정도 돼 한 요만큼? 요리에 미쳐있던 내가 무당이 딱 됐잖아요. 와, 이게 하던 걸 안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무당에 가서 주방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계란을 가지고 꽃을 만들고 수박이 있으면 거기다가 카빙을 하고 앉아있고요. 선생님이 과일상 좀 봐와라 이러면 그 과일로 한 상을 차리고 앉아있고 정말 별지랄 다 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면서 놀라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놀리기도 하시고 근데 그만큼 제 마음속에 있는 열정의 불꽃을 꺼뜨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 않았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던 시절이었죠. 근데 참 그리운 시절이기도 해요. 요리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직도 애증으로 남아있고 손에 놓기는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취미로 요리를 하면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풀고 사지 않나. 잡채에 빠질 수 없는 캐러멜 린동만두. 아, 캐러멜이 들어갔네. 우리가 왜 흔히 알던 그 잡채 맛이라고 하면은 진짜 좀 달짝지근하고 참기름 향 확 나고 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잡채 맛이잖아요. 너무 익었는데요? 갈라봐요. 갈라보면 알겠죠. 익었다. 남탓하지 마라.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을 깨닫고 거기에서 혼자 한탄하기보다는 그냥 씨발 잊고 일어나는 거야. 탓할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탓해봤자 되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내가 정말 보란듯이 열심히 살아서 연맥이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고 이 어둠이라는 게 있어야 그 빛이 더 밝아 보이는 거잖아요. 어둠에 가려져서 내가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빛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분명히 나는 나아갈 수 있다. 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은 정말 이게 허황되고 못다 이룰 수도 있는 꿈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시골의 보육원 원장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오버를 해보자면 어린이 재단을 설립을 해서 내가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못 이룬 꿈을 그 아이들에게 넘겨줘서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본인들의 꿈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등대 같은, 크게 그 꿈을 꾸고 있다면 한 반이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죠 요즘은.